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녹음할 영화는요,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뭔가 제가 재미나게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날 한국에서 개봉한 하루라는 영화입니다. 하루라는 단어, 얘는 영화 속에서 한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죠. 복수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또 복수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속죄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어렵게는 않는데,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하루라는 것이 한세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영화는 90분짜리 95세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90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으나 후반에 가면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 인물의 대사로 그 인물의 사연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후반에 가면. 그래서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긴 하죠. 이게 CGV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하는데 스크린이 781개 달렸었네요. 아트하우스는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주로 배급하고, 뭐, 투자하고, 뭐, 그런 데인데, 스크린을 많이 가져갔었네요. 흥행이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2만 기록했고요. 현재는 VOD가 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하루라는 단어가, 조금 이 영화 속에서 전형적이고 좀 유치하게 쓰이긴 하지만 이 단어에 집중해서 각각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화는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공지부터 들어갈까요? 네, 저희 현재 쥐약 쪽과 아이튠즈 쪽, 팟디, POD, TY, 그리고 플레이어 FM 이라는 그런 앱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팟빵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는데 아이튠즈 쪽에는 좀 이상하게 업데이트가 좀 늦더라고요. 지금 계속 제가 체크 중인데 이상합니다. 그 호스팅 업체 쪽에서는 뭐별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팟빵으로는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고 저희가 현재 수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매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녹음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는데 팔로잉을 새롭게 해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잉여의 시간님, 그다음에 다르칸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또닉 아직 미정님, 그다음에 1599님, ILWOO99 이런 분들이 팔로우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취자이셨으면 좋겠네요. 감독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감독이 조선호 씨라고 이것이 데뷔작이고요. 각본까지 함께 하셨고 각색하고 윤색은 이제 다른 분이 또 하셨더라고요. 조선호 씨는 예전에 저희가 녹음하기도 했었던 이시영 씨 주연의 더 웹툰 예고살인 2013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의 각본에도 참여하신 분이더라고요. 올해 이게 상업 영화로 데뷔하신 분들 영화가 뭐 보안관도 있었고 그 전에 그런데 좀 참신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 오락적으로 아주 엉망인 그런 영화들은 아닌 것 같아요. 주연 배우들은 김명민 씨, 변요한 씨 등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유재명 씨가 중요한 역할로 나오고 이제 신혜선 씨가 변요한 씨의 결혼할 사람 이 정도 나오고 이제 조훈영이라는 아역이 이제 김명민 씨의 딸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명 씨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거 한줄 평이 있는데
제가 동의하는 것들만 좀 말씀드리자면, 서정환 평론가가 10점 중에서 5점을 주면서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편집의 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이제 시간여행, 정확하게는 타임루프, 계속 같은 시간대가 반복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사랑의 블랙홀 같은 경우는 하루가 반복되지만, 오늘 제가 녹음할 이 하루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시간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여튼 뭐 소재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는 좀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고 뭐 거기에 또 얽혀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형적인 캐릭터 구도를 보여주죠. 열혈 캐릭터 플러스 이제 침착한 캐릭터 이렇게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뭐 하는 그러한 이제 전형적인 캐릭터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 조력자의 성격도 이제 김명민 씨의 후배 의사로 나오는 이제 그분이 오즈라임 더불면서도 우리 정이 있는 네, 그러한 역할로 나와서 전형적인 캐릭터이지만 또 살갑게 느껴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지간에 이렇게 좀 전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영화 전개도 좀 전형적으로 가고 그래서 초반에 좀 지루할 수 있었는데 그걸 편집의 힘으로 네, 이겨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 밖에 아주 유명한 이제 박평식 평론가가 10점 중에서 4점을 주면서 질기다 신인들의 고물 닦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뭔가 참신한 소재를 참신한 이야기로 풀어내지 않고 이렇게 좀 왜냐면 한국에서는 시간 여행물이 거의 다뭐 실패를 했었지만 흥행이 실패했었지만 뭐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간 여행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좀 전형적인 이미 있어 왔던 것들을 신인 감독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나쁘게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5점 주거나 4점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셨고요. 저희 청취자 중에서 데이비 백곰님이 6월 27일 날 블로그에 써주신 거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영화 후반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감동 그리고 재미 둘다 크지 않다.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일 때 그냥 다른 영화를 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세한 거는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달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초반에 그 편집이 빠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 후반에 좀 늘어지는 거는 네,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쪽으로 스님은 재미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오락 영화로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의 오락 영화를 나왔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신인 감독이면 우리가 좀더 패기가 있는 그런 영화를 기대할 텐데 혹은 신인 감독인데도 이렇게 상업 오락 영화를 아주 뭐 엉망인 정도로는 만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좀 좋게 봐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여튼간에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님 빼고는 뭐다안 좋은 평가들인데, 저도 여러분께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 못 하겠네요, 이 영화를. 근데 영화 속에서 제가 좋게 봤던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포일러 하지 않고요.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명민 씨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뭐 해외 오지, 뭐 전쟁터 이런 데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죠. 이제 의료 봉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딸하고 만나야 됩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되고 딸이 기다리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의 사명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오지나 전쟁터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착한 마음으로 이제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피해자를 구출하고 뭐 응급 처치도 하고 하게 되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피해자가 자기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사고를 낸 거였는데 택시가 자기 딸을 치고서는 벽돌 더미에 이제 박았는데 이 김영민 씨는 이 아버지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딸한테 먼저 가지를 못하고 그 택시 운전사 즉그 딸을 친 택시 운전사에게 먼저 가서 응급 처치를 했던 것이죠. 그곳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러한 것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화면이 그 비행기 안에 잠에서 깨는 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것이 바로 타임 루프죠. 그래서 12시에 사고가 나고 12시 반쯤에 다시 시간이 돌아가죠. 그래서 진짜 수십 번 혹은 뭐 수백 번일 수도 있겠죠. 영화 속에서는 분량이 다 담지 못했었겠지만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는 과속도 하지 않던 양반이 과속을 해서라도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급하게 몰고 하지만 계속해서 딸을 구하지 못합니다. 구출해 내지를 못해요. 딸이 죽는 모습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본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런 고통에 휩싸이게 되지만 포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던 와중에 변요한 씨가 이 사람한테 다가와서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이제 사건이 또 전환이 되죠. 이야기가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요한 씨의 에피소드가 시작되죠.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타임 루프,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시간 여행물에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요거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설명하던데 타임머신, 타임슬립, 타임리프, 타임루프, 타임워프 네,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다 시간 여행으로 아시면 되는데 뭐 타임머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이고 타임슬립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간 여행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타임리프는 우리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도 그것도 이제 타임리프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또는 특정 시간대로 자기가 갈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임리프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타임루프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사랑의 블랙홀, 근래에는 엣지 오브 투머로우 이제 이러한 영화들처럼 특정 시간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이 영화처럼 어떤 특정 시간 분량 또한 12시 반이면 다시 시간이 돌아가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타임 워프라는 것도 있다네요. 이것은 이제 시간대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은 시공간에 있는 뭐 그런 현상도 막 생기고 얽히고 설키는 뭐 그런 것을 이제 타임 워프라고 한다네요. 여하튼 그중에서 이 영화는 이제 타임 루프를 다루고 있다. 이 시간 여행물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애니메이션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주인공은 끊임없이 과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혹은 또 행복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과거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시도하죠. 근데 그에 따라서 또 미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래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지라도 그 이미 그 주인공이 맞닥뜨렸던 그 고통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뭐 새드 엔딩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변조를 하지만 미래의 불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약한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숙명론적인 아니면 운명론적인 그런 쾌감이 있는 거죠. 뭐 운명은 바꿀 수 있고 뭐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영화들에서는 이런 시간 여행물에서 결국에 미래를 바꾸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들 속에서는 미를 바꾸지 못하고 거기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나비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되겠군요.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대한 힘에 우리 인간의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쾌감이 있기도 합니다. 시간 여행물에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시간 여행물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매력적으로 뽑아내지 못했고, 이러한 운명론적인 쾌감을 좀 극대로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성공한 영화도 있었나요? 그래서 시간 여행물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감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비극성이 점점 끝으로 갈수록 더 커져야 됩니다. 혹은 그렇게 커졌던 비극성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기서 오는 아주 큰 안도감, 행복감, 네, 그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것을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영화 속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와요.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이게 아주 이 시간 여행물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이죠.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계속 반복되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해코지를 해야 되는, 난 해코지하기 싫은데, 그러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전개로 흘러가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점은 동일한 그 시간대를 한 명이 아니라, 주인공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의 사연과 그들 전부의 내면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처음에 3분의 1은 사건을 소개하고 또 3분의 1은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건을 해결시켜주는데, 그때마다 타임루프를 겪고 있는 인물들의 사연과 내면을 보여주는 점이 약간 좀 다른 영화들, 시간 여행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사이의 전환도 저는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시간 여행물에서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르적 쾌감에 집중을 하지 이 인물의 내면이나 인물의 사연을 그렇게 들여다보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악당이 나오긴 하는데 전형적인 악당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나오게 되죠. 상실의 고통을 앓고 있어서 또 어떤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범죄하는 그런 고통을 앓고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무언가가 상실되고 또 어떠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두 개가 다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도 없고 아주 나쁜 사람도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모두의 사연과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복수도 나오지만 영화 속에서 속죄와 구원도 거의 각 인물들에 의해서 동일한 그런 무게로 다뤄지게 됩니다. 근데 후반에 앞서 그 청취자 데이비 백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이 조금 많이 처져요. 그래서 그냥 기억이 안 나요, 후반은. 인상적이지 못한 거죠, 후반에.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요거를 잘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실의 고통, 또 해코지하기 싫은데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범죄의 고통도 앓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죠.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자질구레한 것들 말고요.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무리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보면 송강호 씨가 그 울면서 복수를 마무리해 짓잖아요.
네, 그런 거죠. 원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 식의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여튼간에 이 영화는 이제 둘 모두의 이 상실의 고통과 이 범죄함의 고통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선명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관객들이 거기에 크게 아마 감화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삶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현재든 과거든지 간에. 거기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복수에만 매몰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는 같은 시간대를 계속해서 타임루프하는 그 인물들이 서로 얽히면서 이러한 어떤 삶의 문제, 그것들 또한 해결됩니다. 그래서 속죄와 구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까지 영화가 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흥미로웠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흐름으로 계속 나오고 또 리듬감이 처지는 것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었죠.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대사, 앞서 소개해드린 대사,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라. 이 대사를 듣는 사람도, 이 대사를 말하는 사람도 모두 지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들에게 삶의 의지를 다시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 점이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 촬영과 편집이 참 좋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촬영 쪽에서 저는 좋았던 걸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빠른 전개가 이루어져요. 편집이 아주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빠른 전개 속에서 감정을 포착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가. 감정을 포착할 때는 과감한 카메라 연출의 변화를 줍니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화면을 보여주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명민 씨가 처음에 자기 딸의 이제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고 난 현장에서 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위에 또 어떤 분이 그 딸이 전화기를 든 것이고. 그때 이제 김명민 씨의 표정이 보여지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마 요 상태로 끝날 텐데, 이 영화는 전형적이긴 하지만 그 전화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고 굉장히 원거리에서 이 김명민 씨가 딸의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뛰어가는 그 장면들을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서 있다가 그 뛰어가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 모든 움직임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화들에서는 뛰어가는 아버지의 표정을 잡습니다. 왜냐면 표정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격투 액션이나 뭐 이런 액션 영화에서도 그 액션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오든 복수든 뭐든 간에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꼭 액션 영화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연기 속에서 배우들이 움직일 때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에도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과 아무런 의미 없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것, 이건 움직임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객이 그 화면을 봤을 때이 둘의 차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가 연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카메라가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을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명민 씨가 딸의 시체로 뛰어가는 그것이 그냥 먼 거리에서만 보여주는데, 와이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그 택시를 또 발견하게 되고, 딸을 위해서 또 뛰어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또 처리를 했죠. 김명민 씨가 카메라를 향해서 막 뛰어오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택시를 보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가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김명민 씨의 상반신을 보여줍니다. 김명민 씨는 어딘가를 보고 있죠. 그래서 관객들도,
김명민이 뭔가 중요한 걸 보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당황을 했구나. 이것을 또한 잘 잡아냈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씬은 격한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흔들리죠. 근데 카메라가 흔들리면서도 그 김명민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기는 그러한 이제 카메라 촬영 기법을 사용해서 몸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 김명민 씨의 모습을 선명하게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연출. 여튼간에 이 영화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감정을 잘 포착해내는데, 굉장히 빠른 전개 속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배우들, 그 움직이는 배우들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연기하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을 잘 담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배우들이 움직이면서 연기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우리 관객은 표정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깝잖아요. 그걸 잘라버리니까.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은 그런 배우의 움직임도 잘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촬영을 누가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김지용 씨라고 달콤한 인생, 뭐 음란서생, 도가니, 라스트 스탠드, 밀정 이런 영화들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김지용 감독과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미국까지 같이 가셨네요. 라스트 스탠드도 같이 찍으셨고, 김지용 촬영 감독이 이 영화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조금 움직임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좋았던 거는 이제 편집인데요. 그러니까 사건이 소개되고 사건의 진상이 나오고 사건이 해결되는 이세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앞선 두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타임루프이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시간대가 반복되잖아요. 이거를 자칫하면 굉장히 지루한 그런 영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 흐름 자체도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흐름이 꼭 지루하다는 뜻은 아니죠. 전형적이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파를 쓰더라도 세련되게 신파를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 속에서는 초반에 굉장히 좀 효율적인 편집을 해서 그 시간이 반복되는 것을 좀 늘어지지 않게 그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후반에서는 좀 그게 좀 깨지긴 하는데, 사랑의 블랙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지만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그것이 좀 코미디적인 요소를 띠게 되고 그 사람의 하루를 살아가는 결심,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잘 표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하니까 오늘 하루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제각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 반복되더라도 지루하지 않았었죠. 그 영화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편집을 통해서 그것을 좀 극복을 합니다. 타임루프의 그런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그게 참 좋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이제 자동차 액션이 나와요. 자동차가 막 충돌하고 막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여기서 자동차 액션 같은 경우도 사실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속도를 속이면서 찍거든요. 대부분 차들이 아주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는 것을 들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는 자동차가 느리게 가더라도 화면으로 보일 때는 자동차가 굉장히 속도가 있는 걸로 보여야 하죠. 이 영화는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편집이 어긋났으면 다 들통날 뻔한 그런 화면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충돌할 때그 중량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칼이나 도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중량감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표현해 줘야 됩니다. 마치 뭐칼 쓰듯이, 도끼 쓰듯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만의 그런 개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자동차 충돌씬에서 잘 보여주고, 또 그때 편집을 굉장히 잘게 쪼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잘 전달해 주면서 화면을 쪼개어 속도감을 내고, 그래서 편집을 이렇게 좀,
좋게 해주셔서 이게 또 누군가 어느 분이 편집하셨나 또 살펴봤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언급해볼까요, 한번? 싱글즈, 범죄의 재구성, 분홍신, 타짜. 아, 이 타짜 편집이 기가 막혔죠? 제가 한번 녹음할 때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극락도 살인사건, 뭐 세븐데이즈, 1번가의 기적, 해운대, 전우치, 2층의 악당, 체포왕, 퀵, 도둑들, 감시자들, 더 폰, 암살, 검은 사제들, 굿바이 싱글. 이런 영화들의 편집을 맡은 신민경 씨가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최동원 감독하고 많이 작업을 하셨네요. 아주 큰 사이즈 영화도 하시고, 해운대 같은 거, 암살, 그리고 코미디 영화도 하시고, 공포 영화도 하시고, 아주 다양한 영화들의 편집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이 참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편집과 촬영, 그런 것들과 좀 연관된 그런 장면들인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화면에 액션감이 좀 이어지는 느낌, 그런 걸 주는 화면이었는데요. 그런 편집이었고, 관객이 볼때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관객이 볼 때. 그래서 어떤 인물이 고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급하게 꺾여지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그 다음 화면에서 그 인물이 가격을 당해서 그 고개가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타격감이라 해야 될까? 그것을 조금 더 느끼게 해주죠.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연결 동작도 되지만, 복싱으로 예를 들자면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화면을, 관객이 화면을 볼때 고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 즉시 바로 다시 한대 맞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겠네요. 마치 그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편집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할수 있도록 잘 담아내는 장면인데, 유재명 씨가 처음 나옵니다. 그 유재명 씨 얼굴이 처음 딱 제대로 보이는 그 씬이 있어요. 침대에서 눈을 뜰 때. 그때 이제 유재명 씨가 어떤 큰 감정표현 없이도, 아, 그 고통스럽고,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억지로 막 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살짝 얼굴 근육을 이용하고, 대사도, 아, 이제 그만, 그만 하는 식으로 그런 대사를 내뱉는데, 아, 그 인물의 감정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화는. 이 하루란 영화는. 정말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유재명 씨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이 영화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제가 욕을 먹겠죠, 나중에. 이런 영화를 소개했냐?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영화가 촬영이나 편집, 그런 점에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여행물에서도 그 타임루프,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주인공 한 명이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그 동일 시간들을 계속 겪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장르적인 쾌감, 그 시간 여행물의 장르적인 쾌감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떤 속죄와 구원 혹은 삶의 의미를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작업까지 가고 있다.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지루해지는 모든 면에서 축축 처지는 그리고 사건의 해결도 너무나 전형적으로 흘러가서 다 예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 속에서 좀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있어서 한번 녹음을 해 보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2017년작 하루를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 이런 비슷한 제목 있지 않았나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현재 VOD 만 원이고요. 초반은 참 좋습니다.
네,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타임루프의 그 쫄깃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그 촬영도 좋고 편집도 좋기 때문에 그것만 좀 보실 분들은 네, 이 영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90분이니까요, 뭐 여기서 방송 마치죠. 뭐 총평까지 다 했네요, 제가. 자,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이제 업로드를 하지 않고요. 청취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다른 팟캐스트 방송 제작자들에게 이 팟빵 독점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제작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냐? 팟빵에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호스팅을 옮기면 되죠. 그 파티라는 쪽으로 POD TY 쪽으로 호스팅을 옮기면 되는데. 그 방송 파일을 한꺼번에 모두 다 이전도 해줍니다.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죠. 그런 것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다른 팟캐스트 제작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쥐약과 아이튠즈와 파티 그리고 플레이어 FM 등에서 청취가 가능하고요. 뭐 아이튠즈 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팟빵으로 서비스하는 방송들, 그리고 팟빵이 서비스하지 않는 방송들 모두 청취 가능하시고, 나는 팟빵이 서비스하는 거는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은 뭐 쥐약이나 파티 쪽으로, PODTY 그쪽으로 청취하시면 되겠죠. 여하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죠. 오늘 이 영화는 가볍게 보시기에 좋은 영화다. 시간 여행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다. 비록 전문가 평점이 굉장히 낮아서 뭐 6점도 되지 않지만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요새 방송을 하기에 너무 더운 날씨여서 지금 밤늦게 녹음을 하느라고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한달반 정도만 잘 버티면 됩니다. 그한달 반이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